모시고 학술 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번 행사가 상당히 그 예년보다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잠깐 남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이번에 학술 분야의 조직을 책임을 맡고 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그동안은 지난 6회 동안은 5회 동안은 이 물질 만능 또 경제 제일주의 이런 것에 함몰된 인문 가치 또는 우리가 갖춰야 할 도덕 또 윤리 체계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모색하는데 용침을 뒀다면은 올해는 우리가 주체하고 컨트롤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와 대단한 힘으로 우리 인류의 전 일상생활을 지금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는 새로운 과학기술 우리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또는 뭐 100살이든 200살이든 이제는 죽음을 능가하는 그런 그 수명 그 장수와 또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게 한다는 그런 그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그 경제의 그 물질 어떤 생활에 대한 겪는 분들만 사실은 아니고요. 여기 올 속에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과학기술이 얼마나 우리의 생활을 풍부하게 해줄 것인가는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오는 여러 사회 구조의 기본, 근본적인 변화에 우리 어떤 인문 가치를 찾아내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경은 신과학기술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런 데서 인문 가치가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독교나 유교, 특히 우리는 그동안의 유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왔습니다만은 그것을 그냥 유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양한 각도에서 오늘 유교적인 가치를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번에 모신 분들은요 과학 철학을 하시는 분들 또는 과학 또 신기술 사회학을 하시는 분들 문화와 기술과의 그리고 인간 생명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 또 크게 우리 인류의 그 진화 또는 혁명적 진보의 이 역사를 조망하는 역사학자 이렇게 다양하게 모셨습니다. 여기에는 잘 보시면은 마르크시스트 철학자도 오십니다. 우리 그냥 마르크시즘을 그냥 이렇게 개척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과연 지금 중국이나 전 세계 철학계에서는 마르크시즘과 유교의 결합을 실험적으로 추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도 모시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보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 중요한 분을 좀 면담을 해서 하는 인터뷰 기사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우리를 도와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허스퍼지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알려져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자원을 많이 관여도 하십니다. 뭐냐면은 세계 문화 유산, cultural heritage의 유형, 무형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자문위원이고 프랑스의 자문위원이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와서 이 안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런 유형의 그런 문화유산이 보다 좀 세계적인 언어로 많이 확산될 수 있는데 중요한 그 인물입니다. 또 홍콩에서 불러오는 데빌 푸어 교수는 영국인입니다. 이분은 역시 프린스턴 대학에서 나오고 또 옥스퍼드 대학 교수를 지내고 대만과 중국의 학술원 회원이기도 합니다.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이자 인류학자입니다. 특히 중국 문화에 대박해서 한국에도 안동에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오직 살아있는 곳은 안동밖에 없다. 또는 한국밖에 없다고 이 사람은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의 그 유교 문화의 전통의 의미가 과연 뭐냐 하는 것들을 물어보고 같이 하는 게 참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보드윈 왈라빈 교수는 유럽에서 한국학회 회장을 지낸 분이고 성균관대학의 동아문화연구원의 원장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문화를 서양적인 시각에서 보는데 일각에는 가진 아주 원로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산동대학의 그 철학기 사회발전연구보좌학원 우리시원 대학입니다. 학장인 이 유센민 교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르크시즘과 유교가 과연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연구를 국가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특별히 초청을 했습니다. 이 여기 지금 나오는 양옌춘 교수나 유선민 교수나 또 거기 어떤 후요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분들은 전부 중국에서 그 50대 중반에서 65세 정년에 고 연령이 있는 상해 아주 뛰어난 사람을 국가급지도학자로 해서 장강학자라는 칭호를 줍니다. 장강이라는 거죠. 장강학자들입니다. 양옌춘 교수는 역사학 쪽에서 아까 말한 유세린 교수는 그 철학 마르크시즘에서 후요도 교수는 비교 종교학에서 전부 장강학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서너 명을 여기 다 여기 왔다는 건 대단한 모임이 됩니다. 이것이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고 양옌춘 교수 혹시 이 중에서 아실지 모르지만 중국 근대화 5.4운동 이후에 근대화의 가장 쟁쟁한 지성인이었던 양계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양계초 강요의 이런 분들 양계초의 외진선자인데 그 이번에 와서 또 역시 그러한 그 중국이 근대화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문명의 그 대화를 할 수 있는가를 해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황옥순, 황유신이라고 하는 분은 산동대학의 그 유교 고등연구원의 부원장으로 가장 현대 철학과 유교를 결합하는 이런 분입니다. 또 일본에서 그 히로코 사카모토 히로코 교수는 여자이지만은 아주 뛰어난 유교 연구의 대가입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태수 교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내고 또 그 고대 히랍 그 철학 그리고 한국 철학 회장도 지낸 분인데 이 인간과 생명과 환경 문제를 철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탐색하는 탁월한 리더 중에 한 분입니다.